서울 최북단에 위치한 도봉구는 서울 대표 배드타운으로 소외되어 왔었는데요. 특히 응답하라 1998의 배경지이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도 언급되었던 서울의 열악한 주거 밀집 지역이었던 쌍문동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등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 중 하나입니다. 도봉구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여 2023년 기준 31만 명이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2026년까지 640세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서울 자치구 중한 곳입니다. 하지만 도봉구 아파트 대부분은 노후도가 높고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 위주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도봉구의 최대 핵심 지역은 창동으로 도봉구 대장 지역인 만큼 창동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창동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도봉구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창동 서울 아레나. 서울 동북권 부도심 개발지인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위치한 서울 아레나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데요. 최근 카카오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계열사 서울 아레나에 360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는 연면적 11만 9천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 최대 2만 8천 명이 수용 가능한 전문 공연장과 2천석 규모의 영화관 그리고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서울 아레나는 상업시설과 부대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자리 공급도 기대되는 개발 사업으로 공연장 소유권은 서울시지만 준공 후 30년간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는 카카오가 맡게 됩니다. 서울 아레나는 영화관과 여러 상업시설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전문 공연장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연간 180만 명이 방문하는 동북권 최대의 음악 산업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노원창동 신경제 중심지 바이오 클러스터. 중랑천을 기준으로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의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노원구는 바이오 산업에 관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TF팀을 구성해 메디컬 단지 구상 단계에서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조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창동과 노원역 일대는 바이오 메디컬 산업 특화구역으로 개발 중이고 GTX 신호선을 통해 강남으로의 접근성까지 개선돼 자체 고소득 일자리와 강남 직주군 접선까지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관련 기업과 연구소, 호텔 등이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8만여 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구간은 지하화하여 지역교통을 연결하고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은 최대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습정체 구간인 월계교에서 의정부까지 왕복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여 상시 정체 구간이 해소되어 도봉구 전체 교통난을 해소시켜줄 것입니다. 동남권과 동북권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재개발 재건축. 2023년 2분기 기준 도봉구는 쌍문동 모아타운 2차와 방학 3구역 신속통합 2차, 쌍문역 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봉구는 구축 아파트들 대부분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노후 주거지들의 공동주택과 단독의 매매 시세가 높지 않아 재개발 사업성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도봉 2구역, 방학 역세권 재개발, 성산빌라 가로주택, 북한산청호 등 소규모 재개발 압력도 높아져 대단지 공급은 아니지만 빠른 사업 진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강북구의 재개발 사업 진행도 활발하여 앞으로 도봉구의 재개발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도봉구 교통호재. 도봉구의 교통호재는 크게 GTX와 우이신설 선현장으로 볼수 있는데요. GTX를 이용하는 경우 창동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일대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의 호재도 있어 왕십리 등 서울 중심부 진입 교통환경이 좋아지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우이신설 선현장 사업은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